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17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. 오늘은 현 시점 갤럭시 G폴드4와 G플립4의 시장 반응과 그리고 인기 있는 색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입과 관련된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폴드4와 플립4의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? 공식 대리점 기준이긴 한데 제가 느낄 때는 폴드3와 플립3보다 한 3분의 2 정도 판매가 된 것 같아요. 사전 예약을 해서. 그런데 자급제 판매율은 더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장에 있어 보면 자급제로 구매를 하고 이제 이통사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반응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만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자급제를 구매하는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폴드3, 플립3 때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, 그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색상이 가장 반응이 좋았냐면 폴드4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베이지가 반응이 제일 좋았습니다.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모형으로만 봤을 때, 이것도 모형이기 때문에 색상 표현이 정확하게 잘 안 되지만 실물로 봤을 때 가장 예쁜 색상이 베이지입니다. 이게 유명 유튜버 이썸님 같은 경우도 베이지를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의 이제 폴드4를 세팅하려고 많이 개봉을 하고 언박싱을 해보니까 폴드4에서는 베이지 색상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. 물론 그레이 그린이라든지 블랙 색상도 어느 정도 고급스럽긴 한데 이번 시즌의 시그니처 컬러는 그레이 그린이 아니라 베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베이지가 여성분들의 색상인 줄 알았는데 열어서 보니까 남자분들도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색상이고요. 그래서 베이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, 그 다음에 그레이 그린, 마지막으로 블랙, 이 순서로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. 현재 매장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고르는 색상도 이 베이지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색상을 구매할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플립4입니다. 플립4는 핑크 골드, 보라 퍼플, 블루, 그라파이트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와요. 메인으로는 그 외에 뭐 화이트 에디션이나 우영우 에디션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흰색도 나오는데, 먼저 이 메인 컬러에서만 비교를 하면 이번 사전 예약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한 컬러는 바로 이 핑크 골드입니다. 뭐 남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보라 퍼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핑크 골드 쪽으로 예약을 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보라 퍼플 같은 경우는 플립3 때 나왔던 컬러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시다가 핑크골드 쪽으로 예약하신 분이 많았어요. 자, 뒤이어서 아주 조금의 차이로 보라퍼플이 두 번째 인기 있는 색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블루와 그라파이트가 좀 비슷비슷했는데 그래도 그라파이트 쪽이 좀 더 인기가 많았고 블루가 조금 애매했나봐요. 그래서 네 번째로 판매가 많이 된 색상입니다. 저는 처음 봤을 때 블루 너무 이쁜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보니까 매장에서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보니까 블루 색상이 조금 질리는 듯한 느낌은 있고, 저 개인적으로는 보라 퍼플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사전 예약에서 예약률이 가장 높았던 컬러는 바로 이 핑크 골드였습니다. 자, 그럼 폴드4는 이 베이지, 다음에 플립4는 핑크 골드, 사전 예약할 때 가장 많이 골랐던 색상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폴드4와 플립4의 색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